네, 저는 깨어난 소대입니다. 저번에 레인보우 6시즈 테마파크 맵 CCTV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CCTV 가이드를 해보네요. 공격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IQ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퍼카 찻장 끼고 정문 순서대로 야외에 있는 CCTV 먼저 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퍼카. 테마파크 맵 같은 경우는 총 8개의 CCTV가 존재하며 밖에는 3개, 내부에는 5개의 CCTV가 존재합니다. 건물 내부 2층은 3개, 1층은 2개 이렇게 존재하고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계단 쪽에 거의 CCTV가 분포해 있고 나머지 2개의 CCTV는 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CCTV 하나 보이고요. 여기는 직원 창구라고 보여집니다. 범퍼카 스폰 지역이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여기만 딱 보여주고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만 보여주기 때문에 딱히 뭐 이쪽으로 나오지 않고 저쪽으로 나온다면은 크게 의미 없는 CCTV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서 찻잔으로 쭉 가시면 이렇게 찻잔 CCTV 보입니다. 찻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거의 한 여기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은 딱히 뭐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한데, 근데 여기서 또 앞으로 가시면은 정문 스폰 지역 CCTV 하나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야외인 CCTV 모두 날려드렸습니다.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들어가시면은 아케이드 상부 쪽에 2층에 하나, 일단 2층 다 돌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양끝 계단에 하나 그리고 가운데 하나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부분은 2층에 여기 트레인 쪽 여기입니다. 여기가 찻잔 스폰 지역으로 기억을 찻잔 스폰 지역이 아니라 여기가 허허 정문 여기가 범퍼카 가운데에 있는 쪽이네요. 바로 이쪽에 CCTV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끝쪽에 CCTV 하나 존재합니다. 여기 자, 나머지 1층 두 개 남았죠. 갤러리 하나, 갤러리는 외우셔야 돼요. 갤러리는 정말로 외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갤러리 여기 하나, 나머지 1층은 중앙에 미들 스테어 하나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구일 지나서 식당 지나서 이제 쭉 나가면은 여기 하나, 총 계단은 외우기 쉽게 아케이드 쪽에 하나, 아케이드에 하나, 아케이드 2층, 유령의 집 2층, 그리고 미들 스테어든 밑에 1층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2층은 외우기 쉽죠. 2층의 중간이 바로 여기 계단 기차방이기 때문에 기차방에 하나, 밑에 갤러리 하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테마파크 CCTV 모드 가이드 끝났고요. 외우기 쉽게 좀 알려드렸긴 한데 외우기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